안녕하세요. 고생 기타의 고생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곡은 검정 치마 조휴일의 기다림만큼 더입니다. 드라마 또 오해영에 삽입되어져 있는 곡인데요. 슬리핑거링 연습곡으로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할 테니까요.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실게요. C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E7. 다음 코드입니다. A 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F 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F 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F 마이너 6. 다음 코드입니다. G 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E 마이너. 잘 보셨죠? 이 노래의 송폼, 곧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송폼에 의거하여 순서대로 진행을 보여드릴 거니까요. 잘 따라봐 주시길 바랄게요. 이 노래는 캔사스의 더스터 인 더 윈드와 같은 오른손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P 손가락이 P 손가락, I 손가락, M 손가락 중에서요. P 손가락이 계속해서 1 그리고 N, 2, N 요 박자에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박자에서는 M손가락과 I손가락을 주로 사용하는 3핑거링 기법으로 연주되고 진행된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길 바랄게요. 중요한 패턴은 음표의 꼬리를 보시면서 리듬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마디 보시게 되면 1, E, 3, 4, E, 이런 진행이 되어집니다. 무조건 타뷸레이트 악보에 숫자만 보시게 되면 절대 이 노래를 연주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꼬리를 잘 보시면서 박자를 카운트하시면서 그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카운터를 해드릴 거니까요. 제 카운터에 맞춰서 이렇게 눈이 볼을 따라가시면서 익히시면은 어느 사이에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천천히 인트로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인트로 총 4마디 진행이에요. C코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첫 번째 진행을 할 때 P하고 I손가락으로 먼저 진행을 해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P손가락은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사용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염두에 두시면 손가락 운용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인트로 4마디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계속해서 번갈아가면 사용이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어지죠. P, I, P, M. 네. I 손가락은 3번 줄, M 손가락은 주로 2번 줄. 1번 줄 내려갈 때는 M 손가락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진행은 A 파트 9마디 진행인데요. 중간에 4분의 2 박자가 있으니까 뭐 약간씩 좀 늘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A 파트 9마디 진행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3, 4.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A 파트가 한 번 더 반복이 되어져요. 비슷한 패턴이니까 바로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1번 줄 한번 가죠. 이렇게 A 파트를 두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음 진행은 B 파트 진행이에요. 코드 진행이 좀 바뀌어요. A 마이너 G 그리고 F C 이런 진행입니다. 천천히 여덟 마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G, C, A 마이너, G 보내요. 다시 A 마이너 G. 1 and a 2 E and a 그리고 1번 줄 3번 줄 쳐주면 됩니다. 다음에 C 파트 진행인데요. A 파트와 코드 진행이 비슷한데요. F 코드에서 마이너 그리고 F 코드에서 마이너 6로 한번 간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 파트 8마디 진행 갑니다. 3, 4. Minor 가죠. C, G, C. 에서 마이너스 6로 가요.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음 패턴은 인터루드 4마디 진행인데요. 이 인터루드 4마디 진행이 마지막 리프라이즈 아우트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니까요.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 코드 E7A-F C E7A-F 이 진행이에요. 두 마디가 반복되어지네요. 인터루드 네 마디 갑니다. 3, 4. 에프. 코드는 이때는 3노트를 빨리 파악하시고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진행인데요. 마지막에 0이라고 써있는 거는 코드를 띄고 다음 코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진행이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C파트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에 방금 전에 진행하였던 그 인터루드를 쭉 연결하면서 노래가 조용히 사그라드는 페이드아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평상시에 연주하시면서 3핑거링 내가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제 강의 잘 보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본인 곡을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3핑거링 연습곡으로 제가 선곡을 했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연습곡으로 여러분께서 많이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천해 주실 곡은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쌤 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